오늘은 현장 메뉴 대량으로 하는 제육볶음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 핏기를 다 뺐습니다. 네, 미향 현장 메뉴입니다. 레시피는 1인분, 2인분 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곱하기에서 양을 늘리면 되고, 양을 늘릴 때는 특히 짠맛을 조심해야 됩니다. 짠맛을 좀 줄여야 되고. 지금 이제 볶아주면서 생강맛분을 넣어가지고 돼지의 잡내를 좀 제거하는 중입니다. 그 사이에 레시피를 한번 봐줄게요. 재료, 그 다음에 재료 준비,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방법. 1인분과 이 대량으로 할 때는 만드는 방법이 좀 틀리죠. 근데 원리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만들 때는 그람수에다 이제 그 곱하기를, 그 인분을 곱하기 하면 되는데, 그때 주의점이 이제 간장이나 고추장, 그 간이 센 것들은 약간 줄여줘 가면서 양념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핏기를 제거하는 중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양념을 이제 해놓은 걸 좀 보면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양념장은 고추장, 간장, 설탕, 고추장, 청주, 다진마, 생강제, 통깨, 후춧가루, 참기름 들어가는데, 사실 이런 것은 하루 전에 만들어 놔야 숙성돼서 맛이 있고, 고기도 이제 양을 적게 할 때는 이 양념을 하루 전에 재워놓으면 훨씬 맛이 있죠. 거기에 이제 부재료가 자기가 넣고 싶으면 넣는데, 이렇게 양배추를 넣어주고, 양파, 그 다음에 이제 파, 그 다음에 이제 고추, 홍고추, 청고추, 이렇게 넣어주면 더 맛있죠. 레시피를 순간으로 보기가 힘들 테니까 오랫동안 한번 보여줘 볼게요. 고기를 핏물을 빼는 동안에 사실 양념만 잘 해놓으면 제육볶음은 재워놓으면 맛이 그냥 납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대량으로 할 때에 이제 핏기 빼는 방법. 이렇게. 왜냐면 돼지가 좀 닉닉하고 기름기가 있고 잡내가 있으니까 대량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핏기를 빼면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건강식을 만들려니까 그래. 그냥 하면 쉽게 그냥 고추장 넣고 볶는데 그렇게 되면 건강하지만 못하지. 여기다가 양념을 넣고 볶아야 됩니다. 재워놨던 양념.
촬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럿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돕고 한 사람 돕고 지금 촬영하고 있고 대량을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돼요. 색깔이 나기 시작하죠, 양념. 저희는 이렇게 이제 날마다 음식을 하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건강하죠. 이제 너무 텁텁할 땐 육수를 좀 채수 육수를 좀 넣으면 채수의 그 맛을 해서 상큼하죠. 계량용입니다. 고명은 맛을 내기 위해서 색깔도 내주고 맛도 내주지만 자기가 넣고 싶으면 때로 좀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마늘도 좀 더 넣고 계량으로 일단 양배추가 좋아요. 양파 여기다가 파 대파 양파 양파나 대파나 이제 양배추는 이제 오래 같이 볶아줘서 좀 익어야 되고, 위에 나중에 고명으로는 이제 홍고추나 청고추 또는 청피망, 홍피망을 살짝 볶아서 위에 뿌려줘도 향이 나갈 땐 좋죠. 이건 좀 계량용이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